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밤 10시에는 미남쌤과 함께 내일 종목이라는 수업으로 꾸려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하는지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는 수업 시간인데요. 이미 몇 주 전부터 미남쌤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장, 미남쌤이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남쌤과 함께 내일 종목 시간으로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나와 계시네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시장이 마지막에 좀 힘을 내주면서 저희가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종목의 미남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종목이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줄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고민하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방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저와 함께 달려가 주셔야 네, 서로가 힘을 합쳐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남쌤과 저희가 가장 집중된 종목 속에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내일 종목이 약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면요. 미남쌤이 가장 핫했던 종목 탑10을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서 미남쌤의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탑6, 탑5 종목을 가지고 그중에서 미남쌤의 제일 원픽 종목을 찾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저희가 이렇게 좀 구성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할 내용이 결국에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HS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가 결국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3시 30분 장마감했을 때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캡처를 해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어떻게 보면 핫했던 네, 상승으로도 또는 하락으로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의 좀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이제 종목들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진짜 내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 10가지를 통해서 내일 접근을 해봐도 되는지 아닌지 미남쌤이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종목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 종목 보기 전에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시장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환율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선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들이 지금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험자산은 오히려 좀 하락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정말 귀에 딱쟁이지도록 들었던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SVB 사태라고 이제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 SVB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회피 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와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보셨을 때에 2350포인트 때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에 구간대에서 지금 한 차례 좀 이제 걸리는 구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주다가 지금 한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2350포인트 때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는 235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내려온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CPI 지표. 그래서 당장에서는 SVB 사태보다는 오히려 CPI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단기 급락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이 강하게 나와준 이후에 지금 반반 매수가 좀 유입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졌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을 띄고는 있지만 오히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상승과 이제 하락한 종목 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상승보다는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아무리 10시 30분 정도부터 반등이 유입됐다 하더라도 오늘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장입니다. 보통 이런 장은 증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수가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궁금할 것이고 또는 신규로 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보다 강한지 아니면 시장보다 약한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타날 때 이제 고만고만하게 시장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인드랩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래 이제 거래량을 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 이게 1분봉 차트입니다. 네, 마인드랩 1분봉 차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런 구간대에서는 이제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에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지금 아래가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래 지금 하단 자막을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10시 반 정도부터 이제 반등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들이 좀 이제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좀 작용을 합니다. 마인드랩뿐만 아니라 뭐 소니드라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거래량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좀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반등할 때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종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면은 뭐 하나기술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셨을 때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거래량이 이전과는 다르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같이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빠르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반등의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확확 튀고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지수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볼 때는 시장보다 웬만하면은 강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라는 포인트를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CPI, 2월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잘 확인을 하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남쌤이 여러분들의 항상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잡아주고 계십니다.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미남쌤이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네일 종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네일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남쌤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면 들어오셔서 미남쌤과 함께 시장 대응 체크 포인트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종목 수업 시간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미남쌤과 먼저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롭게 단장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이 오늘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종목,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 탑10을 통해서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주신다라고 합니다. 10가지 종목 모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남쌤, 먼저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 탑10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 10위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10위를 잠시만요. 화면이 네. 바뀌었는데 네. 저희가 종목을 오늘 10개를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종목들이 실시간 조회 탑10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장 투자자분들이 조회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크 포인트를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남쌤, 10위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지금 화면번호 0198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번호 0198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10시 12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뭐 브리지텍, 신성델타테크, EM플러스, 석경AT 이런 종목들이 현재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3시 30분 기준, 갓 장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종목들을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장중에 가장 많이 검색하고 또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많이 봤었던 이제 종목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10위에 해당이 됐었던 종목은 EM플러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인터 배터리라고 이제 우리 국내 최대 배터리 박람회 일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지금 현재 개최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수, 목, 금 인터 배터리 2023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를 움직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봐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셨을 때에 거래량 거래대금들도 이제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실제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현재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혹시 세 글자. 네, 앵커님과 네. 무슨 네. 반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주가가 네. 주가에 이제 그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이게 주가에 좀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보통 선반영 맞습니다. 선반영이라고 네. 이제 네.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일정 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M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일정 관련된 종목이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일정이 시작되는 날 오히려 주가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철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일정 중에는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필요합니다. 결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업 자체가 박람회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합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기대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의 흐름 자체가 내일까지는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전까지 상승, 오전에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오전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나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일부터 실제로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래서 내일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겠죠. 단타 자신 있다 하면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던가, 그게 자신 없다 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EM 플러스라는 종목은 볼 수가 없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런 만큼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위 종목 바로 보나요? 9위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9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텍이었습니다. 브리지텍. 네, 좋습니다. 브리지텍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셨을 때에,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관련주, 즉 챗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1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현재의 변동성을 보셨을 때에 약 3개월 정도 이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AI 관련주들이, AI 관련주는 지금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본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가격대가 역사적 신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장점도 존재하고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 장단점. 혹시 네. 장점을 아시는 분들은 네. 노란톡에다가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너튜브에 그런 채팅 글에다가 네.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장점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현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현재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 저항이 없어요. 오. 네, 그죠? 네. 위로 저항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이미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계단 올라갈 게 없어요. 네. 그 옥상에 있으면 그 위로 더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를 불러주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말 그대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몰라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철저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어이쿠나 하시고 나와야 돼요. 왜? 수익을 보더라도 운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제가 단점 말씀드리지 않았죠. 단점은 뭐겠습니까?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단점. 현재 가격이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자체가 상장한 이래 최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하락이 나와줄 경우에는 나는 최고가에 물려버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 현재의 이 13,720원 이 가격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절대 물려서는 안 되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타가 자신 있다 하시면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이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고가 부근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보시지가 않으시죠? 고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윗꼬리 캔들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캔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만큼의 더 큰 힘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철저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8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8위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이제 S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SM 현재 종목을 보셨을 때에 23% 급락이 나왔습니다.
SM 이슈 같은 경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 네. 처음에는 이수만 프로듀서와 이제 현재 경영진의 좀 다툼이 있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번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됐었죠.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이브가 12만 원대 공개,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나는 그러면 주당 15만 원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다툼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하이브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더 이상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SM의 가치보다도 너무 높게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해가지고 현재 하이브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26일까지 최대 35%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재료가 소멸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계속 싸우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이다, 재료 소멸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본주 같은 SM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그래도 카카오가 26일까지는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낙폭이 커졌고 이제는 낙폭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만 원대까지는 결국에는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 SM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SM CNC나 SM 뭐 라이프 디자인이나 뭐 디어 유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악재에 해당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네,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상승분을 반납을 하냐면은 그 이슈가 시작이 됐었던 시가까지가 보통은, 그러니까 재료가 시작이 됐었던 가격대까지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SMCNC의 경우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작이 됐었던 가격이 3,250원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아직도 3,250원까지는 더 열려있기 때문에 SMCNC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위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신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위에 구간대에서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하락을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을 하시면서 이거는 오히려 지켜보는 게 더 좋은 대응 전략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중에서 8개 종목까지 8번까지 만나봤습니다. EM플러스가 12, 9위가 브리지테, 그리고 8위가 이 경영권 분쟁의 재미가 소멸된 SM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미남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종목은 함께 보면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남쌤만의 시크릿 네일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세요? 시크릿 네일 종목 네. 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의 시장이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저는 아무리 못해도 올해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구간대의 그 그런 큰 박스권에 있어서는 올해 정도는 그래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 패턴이 저는 굉장히 잘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단기 추세 상승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패턴을 그 패턴에 이제 해당하는 종목을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남쌤과 함께 저희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방법도 배워봤고요. 여기서 관심 종목, 미남쌤의 탑1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미남쌤이 시크릿 네일 종목을 노란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수업 끝나고 바로 이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렌드한 종목 발굴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미남쌤의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크릿 네일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네일 종목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미남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 탑10 만나보고 있습니다. 7위부터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종목 수업 가져가 보고 있고요. 방금 예고 영상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백설 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수익률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저희가 첫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합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옆에 계시는 미남쌤도 지금 수익률 대결에 참전을 하실 예정입니다.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뭐 1등을 네. 우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승할 네. 생각으로 이제 저는 임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보여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남은 이제 부분들은 뭐였죠? 백설공주와 네, 일곱 전문가. 네. 네, 거기서 네, 우리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남쌤의 이 매매 실력 저희가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지금 각오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남쌤이 1등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계속 만나볼게요. 7위는 오늘 어떤 종목이었나요? 7위 같은 경우는 석경 AT에 해당이 됩니다. 석경 AT. 네, 석경 네. A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노 기술 전문 기업인데 이게 최근에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 가운데에서는 어떤 장세다, 뭐 개별주 장세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종목 장세다, 개별주 장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석경 AT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별 이슈인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셨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신규 그러니까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아래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급한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는 역사적 신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전의 가격대, 역사적 신고가의 가격이 42,570원 상장 당시 처음으로 도달했었던 가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42,570원의 가격을 넘어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시간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하락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봉상으로 보셨을 때에 지금 현재 마지막에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 그 시간 외까지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래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변곡점이 나타나는 변곡기 나타나는 그 가격대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4만 천 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변곡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도 보셨을 때에 지금 지수 종목 자체가 하락이 나타나다가 한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쉬었다 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대에서 지금 캔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와줬다가 다시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한 차례 또 쉬어가는 구간이 똑같은 가격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이제 처음으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에 지금 한번 걸리는 구간,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가 4만 천 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석경 AT 같은 경우에서는 4만 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만 천 원대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4만 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단기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라는 그 포인트의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위로 매물대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포인트가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다. 만약에 접근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현재 중요한 가격대가 4만 천 원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4만 1,000원대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히려 석경 AT 4만 1,000원을 좀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7위는 석경 AT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휴마시스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휴마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주가가 급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한 24% 고가 기준으로 24%대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전에 무상증자 관련 이제 막 테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장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특별하게 뭐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무상증자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를 좀 이제 생각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는데, 이전에 좀 사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앞에 구간대에서 이때 상승,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지금 현재 2021년도 7월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에 지금 현재 무상증자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권리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요 날까지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실리콘2 무상증자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확인을 하세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전에 네, 무상증자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권이 만들어지는, 최고가가 만들어지는 가격 포인트 때가 권리락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그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무상증자가 실제로 이제 물량이 풀리는 그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한 상태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종목들이 모아데이터라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현재 작년 네, 6월 뭐 7월 이때 똑같이 상승이 나타났죠. 무상증자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리락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때가 고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가 실제 물량이 풀렸을 때가 이제 아예 그거 상승을 다 반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의 이제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셨을 때에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3시 6분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보셨을 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은 권리락이 26일 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 종목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권리락이 26일입니다. 그러면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서 고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 그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 26일 정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 신주가 언제 풀리냐면은 현재 상장 예정일이 4월 14일입니다. 그러면 4월 14일 날엔 오히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딱 26일, 3월 26일 권리락이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가 현재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주가는 계속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마시스에 대한 중요한 시간은 네, 일정은 3월 26일 권리락 네, 그때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위까지 봤습니다. 휴마시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나와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휴마시스 여러분들이 권리락 일정 체크를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남쌤과 실시간 조회 탑10 보고 있고요. 7위와 6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석경 AT가 7위였고요. 6위가 휴마시스였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실시간 조회 순위 종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남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크릿한 내일 종목을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수업 끝나자마자 미남쌤의 시크릿 내일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미남쌤과 함께 하셨던 분들 원픽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이번에도 종목 체크해보시죠. 아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고요.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424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 이제 5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실시간 조회 종목 탑10
10 중에 5위는 어떤 종목인가요? 5위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네. 모두가 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종목으로 보면은 안 된다. 나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네. 왜 그랬었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 비중에서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58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358조죠. 네, 우리가 1조만 넘는다 하더라도 네. 네, 시가총액이 1조만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대형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1조 되는 종목들, 시가총액 1조의 종목들 358개가 1%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보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가 보통은 삼성전자를 제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이 종목은 이제 지수 추종 지표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이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야금야금 네, 점진적인 우하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인 우하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검색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뭐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이제 그런 방향성을 좀 알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검색을 하고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대차장고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아래 보시게 되면 대차장고가 이렇게 좀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네. 대기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쌓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주가가 이제 한번 방향성이 강하게 좀 밑으로 내려가 줄 가능성이 존재해요. 공매도를 실제 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뭐 추가 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추가 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8, 9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미 이제 계속 내려올 때도 물타기를 진행을 하셨고 지금 시점에서도 또 매수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저는 현재 좀 큰 박스권, 저는 못해도 올해는 이제 그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윈텍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윈텍 같은 경우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화면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좀 이제 변동성들이 나와주고 있고 윈텍도 함께 좀 동반돼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윈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999억, 1000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윈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역사를 신고가를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종목이 네,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좀 크게 나타납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윈텍이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1분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앞에 구간 때에 지금 캔들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이때 당시에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었던 구간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분봉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은 우리가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매물대에 딱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윈텍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현재 계속 부딪히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나요? 네, 3위 네, 볼까요? 3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이제 애플과 관련주로 이제 변동성이 나는데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패턴을 다들 기억을 하시죠? 지수의 하락에 맞춰서 종목이 함께 좀 조정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하단 구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종목 자체도 계속 반등을 시도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여기 보이는 형광색 선입니다. 241선 여기를 지금 돌파할 때에 지금 이 기준봉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기준봉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강세 약세 이렇게 황금색 이제 기둥이 뜨는 거 수시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오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매수가 아니고요. 네. 네, 오늘 현재 시점에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네, 뭐 SBS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동일한 패턴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기준봉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가 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뭐 눌림도 나와주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뭐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준봉이 나왔고 이제 주가 흐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 포인트,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 구간이 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중에 3위 신성 델타테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애플카 관련주로 옛날에 엮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신성 델타테크는 미남쌤이 항상 종목을 발굴하시는 기법입니다. 이 추세 전환, 단기 추세 전환에 적합한 종목이고요. 방금 241선을 돌파해주는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남쌤은 항상 트렌디하게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단기 추세 전환 기법을 통해서 종목 발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크릿 네일 종목 한 종목을 미남쌤이 직접 골라서 생방송 종료 이후에요.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네일 종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을 하셔야지 시크릿 네일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비밀번호는 4242번 걸려 있고요. 생방송 종료 이후에 바로 종목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미남쌤의 관심 종목입니다. 시크릿 네일 종목 한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탑10 종목 저희가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남쌤, 2위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2위랑 1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었고 1위가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증시 왜곡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 꼬리를 길게 형성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따지면은 지수는 음봉이어야 되는데 현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가 있었냐라는 이유를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지수는 그냥 강제적으로 오른 겁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에코프로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현재 상승이 나오는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현재 3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3위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이 17%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한 종목만으로도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 견인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고 에코프로 PM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굉장히 강한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이 종목을 이제 상승을 만들었었던 주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한 주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2월 초였죠. 2월 초부터 이제 보셨을 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하면서 이 종목 자체 상승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뭐 매수 확인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걸 누가 매수를 하고 있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이런 손바뀜이 나타나주고 있다. 외국인들, 기존에 이 상승을 만들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저는 솔직히 너무 과열되어 있다. 이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이제 시황 브리핑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11월에 이제 상승이 나타났었던 요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12월 초 정도까지 초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그 이후에 네,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초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샀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고가권에서 이제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이 나와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때 시점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현재 굉장히 좀 비슷한 구간대에 놓여져 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과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지수 움직임의 방향성 정도 확인한 참고하는 종목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시간 중에 탑10 종목 2위는 에코프로 BM이었고요. 1위 에코프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남쌤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너무나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미남쌤, 슬슬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스크립 내일 종목 학생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종목 체크하셨는지 힌트 좀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 말씀드려왔었던 단기 추세 상승 패턴,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 네. 이제 그 종목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안겨드리고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크릿 내일 종목 함께 좀 확인하시고 네, 좋은 결과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남쌤만의 기법 있잖아요. 단기 추세 전환, 단기 추세 상승 기법으로 발굴하신 종목입니다. 딱 한 종목, 시크릿 내일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수업이 끝났는데요. 수업 끝난 뒤 바로 아래 노란톡에서 미남쌤이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 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미남쌤과 함께한 월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6시였었습니다. 내일 종목 수업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